6천만원짜리 차를 뭐 1억으로 차를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4천만원을 지가 자기 명의나 자기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아갑니다. 사고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주차도 동일하고 대파사고도 망자차도 있어요. 안에서 뭐 사람이 죽었던 차도 있고. 치킨맨이 주차 갑질을 했던 고급차의 실제 주인 최씨. 처음으로 내 차를 몰아봅니다. 겨우 찾은 차를 되팔러 나선 길입니다. 여기서요? 몇 년식이에요? 몇 주로요? 4만 5천이고요. 2017년 11월식이요. 한 하프 미터 드리면서요? 네? 하프 미터? 이게 중고로 했는데요. 중고로 7천에 했거든요. 이게 예, 이삼대. 여보세요. 이삼대 이제 이렇게 안되는 건데. 신차 세마를 내가 딱 전화하니까 벌써 네. 제 차가 7,320 딱 해서 딱 나오더라고. 이현진 차를 갖다가 7천에 샀으면 말이 안 되죠. 출고된 지 1년 반 된 중고차를 새 차 값에 샀던 겁니다. 바가지를 왕창 썼습니다. 당시 빅보스맨의 소개로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던 매장입니다. 어떻게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팔부 잡힐 때문에 그때 제. 아니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중고차 시세가 거의 새 차 시세인데 그게 사기 아닐 만큼. 아니 사장님 저는 이 차량이 7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신차 거래인 걸 몰라요 사장님. 저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금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7천만 원 해주세요 그러면. 7천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네. 사장님도 모르셨나요? 차를 파는 상사 입장에서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물론 차가 대세가 다르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 차값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운 것일까? 빅보스맨의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팔았던 딜러를 만났습니다. 딜러는 빅보스맨이 압방이라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16년 PS가 1억인데 제 차는 사고도 있고 취소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6천만 원을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상대 대표예요. 근데 김이 와가지고 형 이 차 잘 안 팔리잖아. 내가 팔아도 되니까는 금액 1억으로 올려줘. 내가 빼줄게. 그럼 내가 1억 올려줘요. 먼저 침수차나 사고차 등 하자가 많은 값싼 차를 물색합니다. 그런 뒤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연식의 차값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뒤 받은 대출금 중 실제 차값만 딜러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빅보스맨이 되돌려받는 수법이 압방입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뭐 1억으로 차를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4천만 원을 지가 자기 명의나 자기 가족 명의로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이 갔었나요? 혹시? 네, 많이 갔었습니다. 앞방에서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문제가 많은 값싼 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무사고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주차도 동일하고 대파사고도 망자차도 있어요. 안에서 뭐 사람이 죽었던 차도 있고. 상사는 문제 있는 차를 제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챙깁니다. 빅보스맨은 앞방으로 많은 돈을 챙깁니다. 캐피탈 사원들도 1억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차를 보는 일인데 캐피탈 직원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안 하는 게 눈을 감아주죠. 빅보스맨에게 개인 렌트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낚은 피해자의 돈을 우려내 먼저 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판을 키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이제 렌트가 생각처럼 안 나가고 대수가 늘어나고 저도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 한 50대 넘었을 때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면은 돈 꼬라박고 결국에 터진다. 수익은 고사하고 할부금까지 연체되자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가 폭언으로 응수합니다. 뭘 뭐가 어떤 건데
같은 씨들, 야 씨놈들 같은 걸 지금까지 씨 돈 못 벌었어 아들? 그 X가고 X가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X 같은 거, 어? 그러는 사이 빅보스맨은 피해자들의 차를 대포차로 넘겨 목돈을 챙겼습니다. 빅보스맨이 전세 렌트라 부른 수법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한두 대씩 계속 없어지는 거야, 차가. 한두 대, 뭐 보이던 차가 또 없어지고 차량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점점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 리스비가 이제 렌트가 안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차를 막 대포로 날렸던 것 같아요.